디버그 모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메인에서, 자, 여기다가 누르고서, 사실 여러분, 여기 디버그 모드를 실행하면은, 현재 여기서 딱 걸리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상태가 뭐냐면은, 얘가 실행되기 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옆에, 좋은 게 뭐냐면, 옆에 variables 보이죠? 현재 존재하는 변수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실 마우스를 올려보면 돼요. 이게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F5네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 사실 프린트LN의 원리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F5키를 누르면은, 네. F5키를 누르면은, 여기를 자세하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냥 F6 눌러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F6 눌러서. 보세요. 자. 자, 지금 이 articles last id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이거, 네, 보세요. 변수가 없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봤죠? 의미 없습니다. 자, 요 당시에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 있는 변수가 다 떠요. 값이. 그러니까 꼭 여기서 안 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F6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네. 생겼죠? 네. 그 다음에, 네. F6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추가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마우스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와요? 사이즈 0이죠? 네.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요거를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F6 하면 뭐예요? 바로 여기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게 아니라 F5 누르면은 어디로 갔죠,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로 간거 보이시나요? 그쵸? 자, 여기서도 저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 괄호 바깥쪽이 먼저 실행될까요? 안쪽이 먼저 실행될까요? 안쪽이 실행되죠. 그러면 이거 지금 new 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실행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생성자. F5키로 들어볼게요. 어디로 이동할까요? 보이시나요? 생성자로 이동했죠. 네, 여기서 어떻게 해요? F5 계속 누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1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타이틀은 뭐예요? 제목 1이죠? F5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목 들어갔죠? 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아직은 여기가 널인데 F5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실행됐으니까 뭐 실행될 차례예요? add 실행될 차례죠? 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F5키. 근데 이거를 내가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건 뭐다? 내가 이거를 F6 해서 넘어가 버리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네. 아무튼, 네. F6이 뭐예요? 그 다음 칸으로 가는 거. F5가 뭐다? 자세히 보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 실행이, 이거 참의의 거짓이에요?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근데 F6 눌러보면 어떻게 되죠? 실행이 됐다는 건 보니까 뭐예요? 참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또 F6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또 위에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다 마우스 올려보세요. 그럼 여기 나오시나요? 보이시나요? 3. 3으로 바뀌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6도 누르고 F6도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건 뭐예요? Application is running 이렇게 한 뭐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어디로 가죠? 콘솔로 들어가세요. 콘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여기 옆에 디버거가 있고 여기 콘솔 있잖아요. 콘솔로 들어가서 뭐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해줘야죠. user, article, list, detail, id는 1. 그리고 뭐예요? 뭐 이건 의미 없지만 하나만 더 써볼게요. 뭐 할까요? name은 홀이다.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보이죠? 네. F6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나온다? 다시 한번 정리. 자, 여기 cmd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우리가 뭐 입력했는지 나와요. 보이죠?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거 더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봐도 어디서 봐도 돼요? 여기 디버그 탭 가서 여기 나오잖아요. 실시간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RQ를 누르면 되게 재밌어요. RQ를 한 다음에 자, RQ에는 당연히 뭐 들어있어요? 리모컨 들어있죠? 근데 여기다가 더하기 눌러보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를 낱낱이 다볼수 있어요. 되게 속 시원하게.
뭐 들어있죠? URL은 이거 들어있고, URL 패스는 이거 들어있고, 파람새는 뭐 들어있어요? 요거 들어있는데 요것도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누르세요. 요거 요거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들어있구나. 자세히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F6 눌러서 자 이게 참일까요? 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명령을 뭐 입력했어요? 이거 입력했잖아요. 그럼 전혀 뭐랑 같지 않아요? EXIT랑 같지 않으니까 얘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35번을 건너뛰고 36번으로 가겠죠. 자 얘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겠죠? 거짓이니까 여기를 다 스킵하고 어디로 갈까요? 59번으로 가겠죠? 네, 59번으로 왔죠. 그 다음에 또 F6 해보세요. 자 여기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방금께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F6 눌러서 한 번은 다 보세요. 대체 util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만. 근데 제가 입력이 안 됐나? 잠깐만. user, article, detail, id는 1. 어? 아, 나왔네요, 여러분. 나왔네요. 네. 자, 근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뭘 하고 싶냐면은 요 get params 있잖아요. get params가 이제 작동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util에 있는 거 이용해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요 rq로 들어가 봐야 되니까 f6이 아니라 뭐예요? f5로 들어가는 거예요. f5로 들어가서 또 f5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F4키 누르세요. 눌러서 네, F4키 눌러서 이동하시고 또 F4키 눌러서 이동하세요. F4키 눌러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이 URL이 어떻게 잘리는지 자세히 또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있는데 F6 눌러서 보니까 네, 어떻게 된다? F6 누르니까 여기다 마우스 올리니까 어떻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네, 여기 앞부분과 뒷부분 나뉘었어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더하기 누르면은 네, 정확하게 어떻게 잘렸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또 F6 누르세요. 계속 누르시고 네, 여기에 뭐 들어있다?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어? 왜 이래? 그냥 여기 봐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네, F6 누르고 여기에 뭐 저장되는지 보려면은 아 현재 ID고 이건 1이 저장되는구나.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현재 파람새에다 마우스 올려보면 현재 사이즈가 0이죠? 근데 F6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려보면 어떻게 된다? 사이즈가 1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다시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는 이걸 끌릭 없앨 거예요. 없애고 여기다가 자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아예 지우는 건 뭐냐면은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없애도 되고요. 잠깐 비활성화 시킬 거면은 요거 눌러도 됩니다. 요거 잠깐만요. 요거를 다 없애죠. 없애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나는 util만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util만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util만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util 안에 있는 어디다 걸어야 돼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걸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걸고 자 해볼게요. 그럼 실행을 하면 아이고 이걸로 실행하면 안 되죠? 벌레 모양으로 실행해야 돼요. 실행을 하고 이걸 올려서 자 해보겠습니다. 자 유저 아티클 디테일 아이디는 1. 아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게 지금 뮤트가 걸려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 요걸 다시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껐다가 쉬시고 해볼게요. 자 유저 아티클 디테일 아이디는 3이다 하면은 걸리죠. 여기서 또 F6 눌러서 보시고 자세히 보고 싶으면 F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부.